근데 한번 뵀던 것 같아요. 제가 낯이 익은데요? 아, 지난번에. 예, 예. 아, 많은 분들이 또 구면이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 예. 그렇구나. 예. 예, 철학을, 예, 제가 가르치고 있고, 철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파트가 현대 사회, 또 현대인의 삶 부분인데, 사실 워낙 주제가 커서, 그 뭐, 예, 여러 가지 온갖 주제들 다 다룰 수가 있는데, 제가 철학 전공이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그 상대주의적인 어떤 가치관, 상대주의적인 또 태도,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 예. 현대사회라고 하면, 뭐, 제가 이제 교재에다가도 이제 썼지만, 가장 공식적인 명칭이 현대사회를 일컫는 그 여러 가지 별명들이 많죠. 현대사회가 어떤 사회냐 할 때 민주주의 사회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자본주의 사회다 뭐 그런 식으로 공식적인 명칭도 이제 있지만 또 뭐 황금만능주의 사회다 현대사회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다 물질 너무 우상시하고 그렇게 너무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회가 너무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는 그런 사회라고 또 특징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정확하게 주제를 좁혀서 말씀드리면 현대 사회의 중심 원리에 놓여 있는 그 윤리 상대주의 혹은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이제 같은 비슷한 의미로 쓴다면 윤리 도덕의 상대주의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 현대사를 일컬을 때 개인주의라는 명칭이나 혹은 뭐 다원주의 사회다 이런 명칭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 전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도덕 윤리의 이제 상대주의거든요. 그래서 도덕 윤리의 상대주의가 뭐 어떤 문제인지 또 그것이 어떤 지금 우리에게 과제 혹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는지. 나 자신의 삶도 그렇고 또 우리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주의적인 어떤 세계관, 상대주의적인 태도는 경제 생활이나 정치 생활이나 한 개인의 생활이나 할 것도 없이 다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원리라고 이제 할 법한 그런 이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리 도덕이 상대적이다. 제가 제목에다 썼지만 선악 우리 이제 늘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 혹은 이제 선한 것과 좋은 것과 나쁜 것 또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지 못한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죠. 근데 그 가릴 때 그 가리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라고 하면 일단 그 절대적인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보는 태도 그런 시각을 상대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 영역에서의 상대주의하면 선악을 가릴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각자 서로 내가 옳고 내가 선하고 그렇게 이제 주장은 하죠. 또 각자는 절대적으로 자기가 확신해요. 내가 옳다는 것을. 문제는 객관적으로 공통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서로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그 기준이 객관적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각자들은 소신에 차 있어요. 어떤 특정 종교를 믿고 있거나 예컨대 요즘 우리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여부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 수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이건 죄를 저지른 거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데이터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다음에 절대 그렇지 않다. 순교자고 우리 희생양이고 오히려 음모를 지금 뒤집어 쓰고 있다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들도 사람 숫자로 보면 10% 20% 적어서 그렇지 확신에 차 있어요. 절대 안 흔들려요. 자기 자신마저도 목숨을 바쳐서까지도 그 결백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지금 문제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그런 문제들 비일비재하죠.
그런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령 우리 가족 내에서도 시시비비 문제가 붙고 말하면 갈등이 생기고 언쟁이 생길 때 보면 도덕 윤리 문제 가지고 네가 옳네 내가 옳네 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도덕적인 시시비비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각자 절대적으로 내가 옳고 너가 잘못했잖아 이 점에 대해서는 하는데 상대방은 안 받아들여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시시비비는 늘 벌어지죠. 늘 벌어지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두 사람 다 지금 논쟁하고 언쟁을 벌이고 있는 갈등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이고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느냐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시비비가 벌어지고 갈등이 생긴다는 건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인데 또 그 각자는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좀 문제의 초점은 상대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시시비비가 벌어졌을 때 그걸 조정할 수 있는 혹은 해결할 수 있는 혹은 어느 쪽이 옳다라고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적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상대주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을 상대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주의의 반대말은 이제 절대주의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윤리 도덕 문제라고 그랬죠. 옳다 그러다 범죄를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유죄다 무죄다 뭐 이런 문제 다 도덕 윤리 문제죠. 법적이고 도덕 윤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옳다 그러다 선악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하면 근데 사실은 이 도덕 윤리가 상대적이다라고 그 할 때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바로 도덕 윤리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가령 동물들과 인간을 구별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차이점, 차별점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이 동물들에게는 선악이 없어요. 일체 자연계에는 식물계도 그렇고 동물들도 인간을 제외한 동물 세계에서는 선악을 가리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서 사실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냥 펼쳐질 뿐이지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 섭리에 따라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생명체들은 그냥 생을 영위할 뿐이지 시시비비를 안 따져요. 옳고 그렇고 이 문제를 안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칸트가 이제 가장 극적으로 칸트라는 철학자가 도덕 윤리가 혹은 뭐 법까지도 포함해서 법도 근본적으로는 다 선악의 문제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도덕 윤리의 문제죠. 근본적으로 도덕 윤리 문제 가운데서 가장 어떤 인간 생활에 사회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그 규칙들 그걸 이제 법적 코드로 만들어서 이제 법이 집행하는 거죠. 잠시 첨언하면 예를 들어서 전철에서 어른에게 나이 많으신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 안 하는 젊은 사람이 안 하는 경우 자는 척하고 있거나 그러면 그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요. 도덕적으로는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지금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니까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인간의 미덕이거든요. 인간다운 행동이고 인간성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찮으니까 피곤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불구하고 노약자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도덕적으로 질타를 받아요. 사람들이 지금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젊은 놈이 아이고 벌써부터 싹수가 노랗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다 비난을 하고 이마살을 찌푸리죠. 도덕적인 지금 그 코드에 저촉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은. 그렇지만 경찰이 체포되지는 않죠. 법이 나서지는 않아요. 법적으로 지금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건 아니에요. 자리 양보 안 한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 문제는 해당되지만 법 실정법 위반 행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같은 전철에서 예컨대 타인의 뭐 이렇게 백 핸드백 같은 걸 매리한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물건을 본인 모르게 절취하면 그때는 이제 법이 나서죠. 법이 나설 뿐만 아니라 그건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둑질에 해당되는 거니까 도덕적으로 당연히 비난받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도덕과 법이 동시에 다 나서죠. 반면에 앞서 자리 양보 안 한 그런 이제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도덕만 나서지 도덕만 개입을 하지 법까지 나서지는 않. 그런 문제까지 일일이 법이 나서가지고 뭐 벌금을 물리고 뭐 수갑을 채우고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그런 윤리적 요소들만 법 실정법화해서 그걸 위반할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또 처벌에 이제 나서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물론 이제 외적인 거냐 내면적인 것이냐 이런 차별의 기준도 그 차이도 있지만 구별 기준에 법은 이제 외적인 것이고 외적으로 강제하는 것이고 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반면에 도덕 윤리의 문제는 내면적인 문제다 내적인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고 범위가 법이 실정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그런 영역이 도덕보다 훨씬 더 좁다. 최소한으로 존재하고 근본적으로 법적인 문제들은 다 도덕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모든 도덕 문제가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모든 법적인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다. 그래, 도덕과 법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시 첨언을 한 거고요. 하여튼 칸트가 그런 이제 법적인 혹은 도덕적인 혹은 또 윤리적인 다 선악과 관련이 있는 거 옳다 그르다 just와 unjust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 또 선하다 악하다 이 문제 이걸 가르는 문제 그것이 인간의 사회에만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런 도덕을 위반하기도 하고 우리가 도덕을 지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인간 세계에만 있어서 인간다움을 나타내주는 가장 결정적인 지표다 이렇게 이제 봤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도 모든 종교들은 다 근본적으로는 다 도덕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결국 그거에 대한 다 가르침이거든요. 불교든 기독교든 뭐 이슬람교든 그 이제 코드 내용이 좀 달라서 그렇지 딱 그런 도덕 윤리의 문제죠. 그래서 칸트가 이제 예컨대 어떤 극적인 예를 드느냐면 인간의 인간다움을 나타내주는 데 있어서 도덕 윤리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예인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제 그 저서에서 그런 예를 독자들 더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유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요. 예를 자기가 지어낸 예를 어떤 군주형이 실현되고 있는 어떤 나라에서 어진 왕이 백성들을 잘 통치를 했던 어진 왕이 이제 승화를 하고 죽고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을 했는데 군주를 근데 아들이 선왕하고는 달리 아주 포악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삶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주색 뭐 이런 데만 관심 있는 아주 방탕한 그런 아들이 왕위를 이제 계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선왕을 모셨던 많은 충신들이 차례차례 다 이제 떨려져 나가고 좌천이 되고 또 뭐 사형도 당하고 하면서 하나하나씩 관직을 떠나게 되고 마지막 오히려 대신 이제 간신들이 득식을 거리게 되는 거죠. 늘 이제 예스맨들 그리고 간언을 하지 않는 충신들처럼 올바른 충신들이 왜 말하자면 그 피해를 보느냐 하면 자꾸만 간언을 하니까 그러셔서는 폐하 아니 되옵니다라고 도덕적으로 자꾸만 질타를 한다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라고 이제 자꾸만 간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죠. 싫고 그렇게 이제 내치는 거죠. 이제 충신들 다 떠나가고 간신들만 이제 득식을 거리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노신화가 선왕을 모셨던 아주 어질고 지혜로운 노신화가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그 신화만이 이제 마지막 입대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이제 폭군도 차마 그 자기도 봐왔기 때문에 선왕을 이 선왕이 얼마나 이 노신화에 대해서 신임이 두터웠는지 또 선왕을 잘 보좌해가지고 나라를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었는지 그것도 알고 백성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믿는 신화인지 아니까 차마 내치고 싶은데 제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차마 그러지 못하고 이제 미루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느 날 드디어 이제 꼭지가 돈 거예요. 또 날마다 옆에서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선왕을 생각하시옵소서. 백성들이 지금 삶이 말이 아니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이 늙은 신하가 젊은 폭군한테 간언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꼭지가 열린 거예요. 수많은 이제 완전 백관이 다 도열인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얼굴이 뻘겋게 되고 지금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놈 내 지금까지 선왕을 생각해서 봐왔더만 어디 이제 군주에게 네가 이래라 저래라 지금 간섭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노발대발하면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건방지게 이야기를 하면 당장 내 너를 능지처참을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우리 이제 제자리 일어나가지고 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바로 참수를 하고도 남을 그런 기세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상황을 지어내놓고 여러분이 그 노신하라면, 그 신하라면, 신하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여러분이 지금 빠져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독자에게 그 쓰면서. 그래서 무엇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칸트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동물들에게는 한 갈래 길밖에 없어요. 동물들을 같은 만약에 동물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있다면 동물들은 목숨 지금 생명이 지금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목숨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자연의 절대적인 원리 최고 법칙이에요. 생명을 일단 보존하는 것이 모든 잔계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그걸 상회하는 법칙이 없다 이 말이니까 무조건 살고 봐야 돼.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목숨을 보존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도 이제 생명체들이고 우리도 동물이니까 척추동물이고 포유동물이고 우리도 동물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지금 난 목을 자르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죽이고도 남을 저 위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협박을 하면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알겠사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받아들이겠죠. 아니면 좀 말조림표로 하고 뒤로 뒷걸음질해서 수긍을 한다는 시인의 표현을 한다든지 그게 이제 아무리 현실적으로는 이제 가장 많이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칸트가 주목하는 건 그게 아니고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 전하고 더 큰 목소리로 아니 되옵니다. 제가 늘 선왕을 생각하고 또 주군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간언하는 것이 내가 사심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백성을 위해서 제가 미약하나마 모자라나마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게 신하에 대한 도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너희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빨은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죽인다 그랬는데 분명히 그걸 알아요. 지금 죽이고 남들만 또 많은 신하들이 희생된 것도 알고 있고 노신하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사직이 기울어 가고 있고 안 그래도 근심수심이 가득 차 있고 지금 선왕을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루는데 저놈이 지금 이제 제정신이 나와가지고 지금 드디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금방 직감적으로 알죠. 노신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한번 통촉을 할 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는 있다. 그렇죠. 그거 좋아해. 그 순간에 우리 같은 이제 범인들이 그걸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칸트가 주목하고자 하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까? 동물은 아예 가능성조차 없어요. 동물은 왜 그래요? 도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도덕을 안 따져요. 선악을 넘어서 있어요. 동물들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본능적일 뿐이고 자연의 생명의 그 법칙을 따라갈 뿐인 것이지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말하자면 대입을 하자면 그런 상황에 동물. 근데 인간은 안 그렇죠. 잠시 우리는 뭐 많은 경우에 그렇게 십중팔구는 이제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건 특별 상황이니까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목숨을 보존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겠지만 근데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빨은 소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느냐 없냐. 칸트는 이빨은 소리를 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선악을 가리는 도덕이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피하는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피하는 행동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뒷걸음쳐서 물러나올 때 그때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자연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보존법칙은 자연법칙이에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이 말이니까. 반면에 만약에 이빨은설 다시 하고 다시 간언을 할 때 그 행동은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행동이 아니다 이 말이니까. 그때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도덕 법칙이다. 도덕률이라고도 해도 되고 도덕률, 모럴 로. 이건 내추럴 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연 법칙, 자연 과학자들이 탐구하는 자연 법, 생물학자들이 탐구하는 그 생명의 법칙에 따르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면에 요거는 인간 세계에만 있다 이 말입니다. 도덕 윤리에 이거를 거슬 이건 이제 극단적인 예죠.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 들었던 예, 전철에서 젊은 사람이 몸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노약자가 자기 앞에 섰기 때문에 앉은 자리가 없을 때 일어나는 행동 있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행동 아니에요. 도덕적인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도덕. 내가 몸 피곤하니까 그냥 앉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자연 법칙의 관점에서 보자면 내가 내 자신의 유리함 혹은 편안함, 행복함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극단적인 예가 아니고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거든 실제로. 아 여기 앉으세요 하고 요즘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요즘 발딱발딱 일어나는 젊은이들이 있다 이 말이니까. 왜 일어나느냐? 도덕적으로.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이제 극단적인 예가 아니니까 많이 더 아까 그 신화의 경우하고 다르게 선택하기가 도덕적인 도덕의 길을 선택하기가 더 쉽죠. 근데 이제 그 중간 예도 죽음을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자리를 선택하느냐 양보하느냐 마느냐 그 중간 경우를 내가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그 다음 이야기로 우리 넘어갈게요. 도덕 문제와 윤리 문제가 우리 삶과 얼마나 직결되어 있고 또 심각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어떤 젊은이가 대학 졸업을 하고 집안이 가난해서 호러문이 모시고 사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지어낸 예예요. 그런데 요즘 청년 실업이 워낙 심각해가지고 호러문이 모시고 어렵게 사는 과정에서도 워낙 성실한 학생이라서 8학기 내내 올 A를 받고 장학금을 받아서 어머니를 도와야 되는 어머니 이제 시장에서 행상도 하시고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한 학생인데 드디어 이제 자랑스럽게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떳떳하게 공부한 그 전공 지식을 갖고 열심히 사회 봉사도 하고 자기 돈도 벌고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좀 쉬시게 하려고 했는데 청혼의 꿈을 품고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 문을 두드렸는데 취직이 안 되네. 1년 내내 수십 번을 이력서를 넣어도 이력서가 안 받아들일 아예 뭐 면접 보러 오라는 소리도 없고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고 가만히 콩나듯이 이제 가끔 와서 면접 보러 오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도 여지없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1년 내내 그렇게 빠꾸먹고 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신문에도 그렇게 청년 실업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금방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막상 당해보니까 눈앞이 캄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근데 젊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공무원 시험 이제 아무런 그런 개인 기업이 아니라 당당인의 실력으로 어떤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 공무원 시험에 그 뭐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다고 하지만 죽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도를 해가지고 드디어 됐다 곧 쳐봅시다 됐어요. 그 이제 천하를 얻은 듯한 기쁨과 감격이 키워서 이제는 뭐예요? 국민들이 준 세금 돈으로 내가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으로 이제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난 거죠.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해서 공무원 이제 첫 출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열심히 일했죠. 원래 성실한 학생이니까.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고 나서 하루는 바로 직속 상관이 김군 잠시 와보게 해가지고 회의실로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혼자 앉아 있는데 하얀 봉투를 김군한테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받아 두 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고 안에 봤더니 5만 원짜리가 두툼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20장도 넘는 것 같아. 얼핏 봐도 이게 뭡니까? 이렇게 큰 돈을 저한테 왜 주십니까? 아 우리 이제 관할하고 있는 구역 있잖아요. 앞에 있는 구역 거기 있는 김 사장이 아마 유흥업소 뭐 이런 데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우리 수고한다고 이제 곧 추석이 오잖아. 그래서 우리 수고에 위로하기 위해서 준 거야. 다른 직원들도 다
받았으니까 자네 아직 얼마 안 됐지만 1년도 안 됐지만 워낙 성실하게 일하고 하니까 내가 특별히 챙기는 거야. 받아도 호러머니 모신다 그랬지. 뭐 아무튼 추석 때 요긴하게 쓰게 이런 거. 여러분 같은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네? 뭐라고요? 아 영남번이와. 아 그 이제 은밀하게 해 지금. 우리 이미 다 받았다. 어? 아 그래도 안 돼요? 법이 무서워서 영란법 때문에 안 받으시는 거죠, 지금? 아, 좋아요. 네.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 못 견뎌요. 아, 알다시피. 아, 고맙습니다만, 저 이런 돈 안 받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관? 뭐? 이렇게 딱 돼요. 우리 같이 이제 우리가 남이가 하고 지금 이제 드디어 패밀리 지금 하니까 지금 포섭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 이제 커넥션 바깥으로도 막 돼 있고. 아니 이제 제가 지어낸 얘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따돌림 나간다 이 말이에요. 정말인가? 아 그렇습니다. 저는 안 받겠습니다. 저는 월급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흑빛이 되죠. 싸늘해지면서. 알겠네. 가보게. 그다음부터 돌린 거. 왜냐면 같은 행동을 팀으로 안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안 하겠다고 저놈이 잘난 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밀한 이야기, 외적인 이야기 하겠고 뭐 지시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내적인 여러 가지 이런 그건 이제 더 이상 같이 도모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판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돌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니까.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친구 동료들도 그렇고 경원시하게 되고 결국 왕따 당해서 좌천되고 견디지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자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너 서클이라고 부르는 것들. 아 물론 이제 아직 이제 초짜 공무원이니까 뭐 그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런 거 직장에서 보면 지금 제가 중간 예를라고 든다 그랬잖아요. 자리 양보하는 거하고 뭐 목숨 걸고 이게 너무 극단적인 것 같으니까 이런 애들은 우리 흔히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많이 맞닥뜨리는 문제. 우리가 늘 그런 도덕적인 선택의 상황에 내몰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철에서 어떤 학생이 피곤해가지고 밤새워서 공부하느라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앉아있는데 나이 드신 양반이 자기 앞에 안 오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가면 되죠. 그렇죠? 그럴 땐 도덕적인 선택의 갈림길에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행동할 때 반드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도덕적인 선택의 갈림길에 서지 않는데 가끔 정도가 아니고 예상치 않게 자주 이 선택의 갈림길에 이쪽을 택할 것인지 이쪽을 택할 것인지 편한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올바른 길을 갈 것인지 이걸 선택하게끔 시험하는 갈림길이 자꾸 나타나는 길 하나만 나타나서 우리도 동물처럼 한 길로만 쭉 가면 편하면 좋겠는데 자꾸 갈라진다 이 말이야. 선택을 하라라는 식으로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여러 가지 경우들은 나온다. 어쨌든 간에 근데 칸트는 바로 그같이 도덕적인 갈림길에 서서 자연의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본능의 길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그 가능성이 인간 가장 인간다움을 결정해주는 증표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조선시대 실제로 그런 예들 많이 있는데. 사육신이 그랬잖아요. 사육신은 왜 우리가 역사적으로 칭송을 하고 후손들한테 가르치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경우에 칸트가 예로 들었던 경우처럼 그냥 편한 길, 육신은 안녕의 길을 간 게 아니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니까 세조가 반정을 일으키고 왕도 정치를 완전히 이제 훼손을 하고 꾸테다를 일으켰으니까 그 신하로서는 그 옳지 않다라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간다운 길이지 거기서 어떻게 몸을 잘 보존해가지고 그 밑에서 잘 지내는 거는 그건 오히려 죽음보다 못한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죽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죽음으로써 자신의 옳음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했던 그런 애들 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일반 사람도 흔하지 않지만 역사 여러분들 세계사나 우리 국사를 보면 흔해요. 역사를 전체로 보면 자주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내부 고발자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우리 보면 아주 어렵지만 자기 어떤 육신의 영달 이런 걸 바라지 않고
내부의 비리 같은 거를 고발한다거나 폭로한다거나 그럼 이제 죽어나는 거죠. 이제 가시밭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감수하고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자주 있는 거죠. 왕왕 있다. 왕왕. 어쨌든 하여튼 그건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가 지금 초점이 아니라 우리 같이 생각해 볼 문제는 그만큼 윤리도덕이 인간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그냥 동물처럼 어떤 육신의 편안한 길을 가능한 한 그것만을 추구하면 존 스튜어트 밀이 그런 이야기 했었죠.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배부른 돼지라는 게 뭐냐면 동물 같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만 순응하는 그냥 올바른 길. 동물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그게 자연의 섭리예요. 내 한몸 잘 건사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 동물들은. 근데 인간은 그것도 잘 해야 되고 그것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포기해야 돼. 그리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선택하라고 하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자꾸만 내몰린다 이 말입니까? 그렇더라도 배고픈 이 말이 그렇죠. 배고픈 소크라테스하면 소크라테스는 하여튼 지금 악법도 법이다 해서 죽음을 자초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거 말하는 거죠. 도덕을 따랐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까? 자연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불이익과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다움을 인간성을 증명해 보이는 길 그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의 이야기 생각이기도 하고 뭐 칸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그 점에 있어서는 예, 그 이견이 없어요.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간다움은 바로 도덕 윤리를 지키고 실현하는데 어렵더라도 거기에 있다 이제 이렇게 다들 생각해 왔는데 지난 세기 20세기 들어서 이제 근대 질서가 근대 사회 질서가 본격적으로 이미 한 2, 300년 자본주의라든지 민주주의가 도입이 돼가지고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됐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말하자면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이 점차 더불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혹은 시장사회 뭐 우리가 부르는 그런 현대사회의 말하자면 그 원리와 더불어서 윤리도덕에 있어서 상대주의가 같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연 인간다움을 증명해주는 그런 도덕윤리가 도덕윤리의 지위가 지금 어떻게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또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문제의 어떤 심각성을 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순서를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덕 윤리의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하려면 가치 문제, 가치라고 하는 더 일반적인 그 분야, 영역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value라고 하죠, 보통. value. 그러니까 도덕 윤리도 가치의 일종이에요. 가치.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다, 이 말. 윤리적 가치. 가치 중에는 도덕 윤리 혹은 법적 가치가 아닌 법, 도덕, 윤리, 우리 행동의 옳고 그름 혹은 선악을 따지는 문제가 아닌 다른 가치들도 있어요. 중요한 가치들이. 예컨대 예술적 가치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움 관련. 아름다우냐, 추가냐, 감동적이냐, 그렇지 않으냐, 상투적이냐, 상업적이냐, 저급한 뭐 장르냐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도덕적, 예술적 가치 판단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하죠. 또 하나 영역은 경제적 가치도 있어요. 그렇죠? 부가가치세, 부동산 가치가 올랐다 안 올랐다. 그것도 가치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한 종류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비싸다 안 비싸다. 그 expensive, cheap 뭐 이런 거는 경제적 가치 개념들이에요. 아름답다, 뭐 이렇게 뭐 숭고하다, 뭐 이렇게 예술적 가치를 나타내는 개념들 많이 있죠. 반면에 지금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이런 거는 도덕적 가치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치의 한 종류죠. 그래서 먼저 가치 일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종류인 도덕, 윤리적 가치에 지금 그
상대주의라고 하는 이제 문제 상황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혼동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또 불필요한 어떤 그 소모적인 그런 논쟁에도 휘말리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미리 일반적으로 먼저 일반론을 이야기한 다음에 도덕 윤리 같이 이제 상대주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치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짝 개념 혹은 대립 개념이지만 짝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사실. 근데 남자와 여자 그러면 짝 개념이죠.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지만 다른 개념이 없으면 한 개념도 성립할 수 없는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짝 개념이라고 그러죠. 페어. 뭐 남과 북도 그렇고 위 아래도 그렇고 위가 없으면 아래도 없어요. 아래가 없으면 위도 없고 없으면 위는 아래가 아니고 아래는 위가 아니죠. 서로 대립하면서 상대방을 성립시키는 그런 개념의 가치와 사실도. 그래서 이걸 먼저 정확하게 여러분들 개념 정립을 해야지만 도덕 윤리적 가치의 지금 문제도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가치는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가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아까 남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가 남자가 아니듯이 위는 아래가 아니고 아래는 위가 아니듯이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거 versus를 제가 쓴 거는 대립한다 서로 가치 대 사실 대라는 말이죠. 우리말로 옮기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가치의 대립과 사실의 대립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치에 대한 생각의 대립하고 또 사실에 대한 어떤 판단 사실에 대한 생각의 대립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 양상이 전혀 달라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 지금 날씨가 먹구름이 지금 잔뜩 끼어가지고 먹장구름이 곧 막 비가 쏟아지려고 하는 바람도 불고 그런 일기 날씨 상태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 날씨를 보고 어떤 사람이 오늘 날씨가 아주 흐리다 예컨대 뭐 이렇게 판단했다고 날씨를 보고 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혹은 그걸 말로 혹은 글로 표현했다고 쳐봐요. 하여튼 오늘 날씨가 아주 흐리다. 그 날씨를 보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오늘 날씨가 아주 맑다. 이건 뭐 제정신이 아닌 경우 아니고서는 이제 이렇게 판단할 것 같지는 않지만 가장 단순한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똑같은 하나의 사실을 놓고 지금 날씨 같은 장소 같은 시각이에요. 지금 다른 장소 다른 시각이 아니고 거기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이렇게 주장 혹은 판단이라고 합시다. 판단을 지금 내리면 이 경우에 두 대립하는 두 판단의 경우에는 두 판단 다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내리는 건데 A는 이렇게 내리고 B는 이렇게 내렸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주장 내지는 판단을 우리는 참이라고 불러요. 참. True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 하면 True. 이게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진실. 따라서 이 진실을 담은 이 말은 참말이 되는 거예요. 참말. 참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참된 생각이고 참된 판단이다 이 말이죠. 반면에 객관적인 사실, 팩트하고 일치하지 않는 요 생각, 요 주장, 요 말, 거짓말이죠. 그래서 말이나 생각의 이 참 거짓, true, false라는 요 형용사는 우리의 생각, 말에 붙는 형용사예요. 그걸 수직하는. 언제 참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지니게 되느냐? 객관적인 사실과 요 주관적인 판단이 일치하면, 내용이 똑같으면 요 판단, 요 생각, 요 주장, 요 말을 가지고 우리는 참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짓이다.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근데 어쨌든 이 A, B 두 주장은 다 사실과 관련된 주장이에요. 사실과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데 요거는 지금 일치하지 않은 거죠. 뜻하지 않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지 몰라도
하여튼 원래 사실에 대해서 지금 다시 말해서 막다 흐리다 요 개념이 사실과 관련된 개념이다. 사실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 전체들도 그러니까 참된 사실 판단, 이거는 거짓된 사실 판단. 그러니까 사실을 겨냥한 두 가지 다 판단이에요.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참 거짓을 가릴 수가 있죠. 그런데 참 거짓을 가릴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사실 문제에 있어서도. 예컨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예전에 그 천동설, 그렇죠? 네. 지동설. 천동설은 천동, 하늘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별, 달 이것들이 움직이지. 지구가 움직이 뭘 움직여? 지금 가만히 있는데 태양은 움직이잖아. 동해바다에서 떴다가 중천에 옮겼다가 서산으로 지니까 별자리도 계속 바뀌고 달자리도 계속 바뀌고 하니까 하늘에 떠 있는 거 저것들이 다 움직이는 거지. 모든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철석같이 그게 참이라고 그게 진리라고 믿어왔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지 팩트지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일본의 유럽에서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오라든지 뭐 케플러 이런 친구들이 과학자들이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지동설이죠. 아니야 하늘이 움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지구가 땅이 정신없이 지 혼자서도 미친 듯이 돌고 있고 어마어마한 속도로도 태양 주위로 돌고 있어.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한다. 그 순간에는 그 두 새로운 이론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이제 제출이 된 거죠. 사람들이 다 철석같이 참이라고 믿고 있던 그게 거짓이고 일군의 학자들이 이게 참이야 라고 나왔죠. 그럼 이제 기독교 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뭐 기독교 교리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이 사는 땅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뭐 이게 막 돈다고 하니까 불경죄로 신성모독죄로 막 종교재판에도 회부되고 그랬잖아. 갈릴레오도 하여튼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제3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두 가지 사실 판단이 지금 대립하는 경우죠.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태양이 제자리에 있고 지구가 근데 태양 주위로 돌면서 지 혼자 자전을 하는 것인지 일군의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걸 당장 판별하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진위를 가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알아요. 뭘요? 둘 중에 하나는 참이라는 걸. 둘 중에 하나는 참이라는 건 안다 이 말이니까. 뭐가 참인지 몰라서 그렇지. 왜 그래요? 사실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팩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판단하는 사람들이 막 설랑설래하고 서로 옥신각신 싸울 수는 있어도 진실은 하나다 이 말이니까. 진실은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서 지구가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거나 돌거나 뭐 이렇게 돌거나 혼자서 돌거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다. 당장 어느 것이 참 거짓인지 가릴 수 없는 경우라도 이건 많죠 뭐. 그런데 인간의 기원을 놓고 인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탄생했는지 인간의 나이가 한 어느 말이 되나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출현 그건 이제 과학에서 이야기한 건데 아니 지금 이야기는 근데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어떤 창조설 하느님 인간을 창조했지 그래서 인간은 탄생한 거야 그것도 이제 유럽 사회에서는 오래된 진리로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건데 또 과학에서 또 딴지 걸고 나온 거예요. 아니 다윈이 원숭이 뭐 일족 중에서 어떤 한 종류가 오랜 시간 동안에 진화를 거듭한 결과 지금 현재 인류의 조상으로 진화한 거다. 그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사실에 관련된 주장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어떤 주들은 진화론을 안 가르쳐요. 진화론을 안 믿는 생물학자들도 있어요. 소수지만. 왜냐면 허점이 많거든요. 진화론이. 에볼루션이즘 그게. 그러니까 더 창조설이 사실은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라고 믿는 생물학자들이 있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주위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이제 교과서에서 생물학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정통 이론으로 인간의 기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정통 이론을 받아들여서 그냥 철수까지 믿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모르죠. 그냥 그런가 보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우리는 뭔지 몰라요. 어떤 게 거짓말인지. 팩트는 하나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하나의 사실만 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틀릴 수도 있죠. 진화론도 틀리고
창조주도 틀리고 제3의 팩트가 또 성립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두 이론만 놓고 보자면 네. 둘 다 오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식이죠. 사실 문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실 진실은 그러니까 특정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실 진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나오면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는 참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런데 가치 판단의 대립의 경우는 이제 양상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흐린 날씨, 먹장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날씨, 곧 비가 내릴 것 같은 그 날씨를 보고 어떤 사람이 오늘 날씨 너무 안 좋다, 아주 안 좋다, 날씨가 왜 이렇지 하고 미간을 찌푸리는 경우 하고 바로 그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 그 먹장구름이 낀 날씨를 보고 오늘 날씨 너무너무 좋다 하고 막 만면에 휘색을 띠면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좋다 안 좋다는지 가치 판단이죠. good, not good 하면 가치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 판단이 가치 판단이 되는 거예요. 물론 두 사람은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오늘 날씨가 아주 흐리다 이 말이지. 곧 비가 오려고 한다 이 말이지. 험악하다 이 말이지. 바람도 불고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바양으로 곧 쏟아질 것 같아요. 바로 그 사실 판단에 대해서 일치를 해요 두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린 날씨가 아주 좋다 지금 이렇게 판단 내리는 거고, 오 날씨가 지금 막 비가 오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 말이죠. 이렇게 판단한 경우에 지금.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가치 판단의 대립, 좋다 안 좋다의 대립도 아, 둘 중에 하나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죠. 네. 아니죠. 네. 거짓말이 안 하지. 그럼 뭐라 그래요? 틀렸다. 틀린 판단. 아, 틀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 예. 아 그렇죠. 예, 예. 아, 진도가 막 지금 저보다 먼저 빨리 나가시는데 이럴 때 알고 봤더니 근데 오늘 소풍 가게 되는 유치원생이 어제 선생님이 내일 비만 안 오면 우리 어차피 야외로 소풍 가자. 어디로 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하고 헤어졌는데, 그래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득달같이 창문 내다봤더니, 비가 바로 쏟아지려고 그래. 막 바람도 불고. 유치원생한테 안 좋은 날씨. 흐리기 때문에. 비가 오려고 하기 때문에. 화면에 지금 가뭄이 뭐 몇 달째 돼가지고, 예. 비를 이제나 저제나 학수고대해온 농부가 봤더니, 드디어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던 그 비가 퍼부을 기세. 그럼 드디어 하느님 도와주고. 주시는구나 하고 벅찬 감동으로 너무 좋은 날씨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양면성이죠. 일단 두 가지만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는 누가 진리고 누가 거짓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 이 말이죠. 당연히 지금 아주 일상적인 예를 일부러 제가 든 거예요. 소풍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거고 우리 구경꾼 입장에서는 비를 기다리는 농부에게는 너무 좋은 날씨지. 그러니까 흐린 날씨가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다. 우산 장수에게도 좋고 네, 축구를 하기로 돼 있는 친구들하고 축구 경기를 하기로 돼 있는 오늘 그래서 뭐 술 한 잔 내기로 돼 있는 사람들 저기 축구의 사람들한테 안 좋은 거죠. 축구를 아예 못하게 됐으니까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가치 판단의 대립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서로 완전히 상반된 가치 판단이 동시에 공존하고 동시에 수용이 되고 동시에 받아들여지냐 절대 진실이나 사실의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우리 확인했어요. 예. 뭐가 진위고 뭐가 위인지 진위를 당장 가릴 수 없는 경우에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쓰러져야 된다 이 말이니까 동시에 둘 다 수용하고 동시에 공존할 수 없어요. 진실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치 판단의 경우는 안 그렇다.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예. 이걸 상대적이라 그러죠. 유치원생에게는 똑같은 그 사실이 어떤 흐린 날씨가 유치원생에게는 이렇게 다가가는 거고 이렇게 보이는 거고 비치는 것이고 또 농부에게는 이렇게 비치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게 값을 매기기 때문에 이 가치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치는 그러니까 상대적이고 사실은 절대적이에요. 어떤 절대적인 사실이 진리인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고 진실은 절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가치는 상대적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구별 기준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참거짓을 이야기 못하고 틀리다 맞다 이런 것도 이야기는 못하고 그냥 너도 옳고 너도 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이 사람도 맞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런 성질 두고 우리는 이제 상대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 상대적이죠? 가치 판단은 상대방에 따라서 또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 동시에 성립하고 동시에 받아들여지느냐 이 말. 이게 뭐길래 좋다 안 좋다가 이거는 예, 그 판단 가치 판단을 하는 그 사람 주관이라고 그러죠. 주관 서브젝트 주어 주어도 서브젝트라고 그러죠. 하여튼 주체 판단 주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 주관적인 처지 주체적인 어떤 입장이 달라지면 예, 가치가 좋다 안 좋다가 막 이제 달라진다 상대적이 된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요 좋다 안 좋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날씨의 상태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흐린 날씨고 지금 비가 오려고 하는 날씨 또 그 점에서 CD는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불일치가 없죠. 근데 지금 좋다 안 좋다는 바로 그 객관적인 사실이 그걸 바라보는 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다가오느냐 그 주관적인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뀐다. 많은 그 가치들이 지금 이거 아주 일상적인 예를 들었지만 많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가치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옷이 좋다 안 좋다 할 수도 있고 그 이견들 많이 생기잖아요. 난 마음에 안 들어 뭐 표현도 하지만 좋다 안 좋다. 똑같은 연인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도 사실 확인은 똑같이 했어요. 어떤 감독이 만들었고 어떤 주연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플롯에 쌓아가지고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어떻게 엔딩이 끝났다. 사실 확인은 둘이 똑같이 했는데 나와서 영화 뭐 이따위로 만들었냐 본전 생각난다 한 사람은 그러고 혹평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난 너무 감동적이었어. 울먹울먹으로 역시 감독은 실망시키지 않아 하고 이제 아주 호평을 한다 이거예요. 악평하는 게 아니라 호평하고 호오 좋고 나쁨을 완전 상반되게 예. 뭐 또 어떤 뭐 걸그룹에 대해서 누구는 멋지다 그러는데 아니면 저게 뭐 멋지냐 시시야 짠 게 없거든요. 뭐 그런 거 다 가치 판단의 대립들이야 다. 음식이 맛있니 맛 없니 이것도 다 삼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너무나 그냥 환상적인 음식이라고 막 찬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토하려고 그러죠. 못 먹는 사람은 이것도 음식이냐 이거 그럴 수 있잖아. 안 먹어버렸다는 사람은 못 먹거든요. 청국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일상생활에서 그런 가치 판단의 대립들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중요한 거는 그게 사실 판단의 대립이 아니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어가 항상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 판단을 해요. 먼저 사실이 주어져야 돼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가치 판단을 우리는 끊임없이 내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저런 다종다양한 가치 판단들은 근데 그 가치 판단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일단 확인한 바로는 주관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인 사실을 지금 반영하는 지금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이 성격이 이거를 마주한 내가 어떻다고 나를 지금 익스프레스 바깥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내가 주체가 주관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죠. 다른 값을 매긴다면 동일한 날씨에 대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동일한 영화에 대해서 어떤 거 너무 멋지다 여성 둘이 가면서 또 남성에 대해서 누구 저기 저거 가는 사람 한데 탁 치면서 너 눈도 삐었지 저 뭐가 멋있냐 저 진짜 추해도 저렇게 추한 사람이 없구만 어? 난 저런 사람한테 끌려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는 나하고 가치 판단이 다르면 섭섭하죠. 그 나하고의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나의 가치 판단이 옳다는 거를 상대방한테 설득하고 싶어지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너 어떻게 그렇게 수준 낮게 판단하는 거냐? 너 눈이 삐었냐? 하고 이제 자기 가치 판단의 옳음을 상대방에게 이제 호소하거나 혹은 강요하거나 혹은 이제 막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 막 억심억심 싸운다 이 말이니까. 상대방 우리 경멸하고 너 어떤 식으로 해서 그따위 식으로 판단하냐 이 영화를 너는 어떻게 그 본전 생각난다고 하냐 나 실망했다 너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냐 이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확인해야 될 것은 가치는 그 가치 판단을 내는 사람의 내면적인 취향 기호 혹은 그 사람이 형성해 있는 가치관 자기 보는 이게 사물을 보는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많은 부분도 공통돼 있지만 또 차이가 많이 나게 마련이는 또 지금 이 농부나 유치원생 같이 처지가 달라서 입장이 달라서 그런데 이 유치원생이 자기가 지금 오늘 소풍 가는 날도 아닌데 뭐 아버지가 농부셔 근데 이전하셔라 그냥 가물들어 가지고 네? 비가 오고 막 속 썩이고 막 술 드시고 이런 거 봐온 유치원생이라고 쳐봐요. 그럼 비가 오게 막 돼 있으면 이 유치원생도 좋아한다 이 말이니까 상황이 달라지고 처지가 달라지면 가치 판단도 달라지는 게 정상인 거죠. 주관적인 처지가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가치는 사실과 다르게 객관적인 게 아니다. 이거 지금 주관적에서 이건 객관적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Objectiv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Subjective 하면 이건 Relative 하면 이건 절대적이죠. Absolute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에 따라가지고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암에 끊었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자 Absolute 하면 절대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나하고 마주보고 있는 상대가 없다면 상대가 그걸 다 초월했으면 그걸 절대자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어깨를 마주하면서 예, 하다 보니까 관점이 달라지면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면 또 다른 게 보이고 유한한 거죠. 절대자는 이제 모든 그런 상대성을 초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인피니트, 무한하다 이렇게도 부르고 별명들이 많은데 하여튼 사실 자체는 예, 이렇게 판단해주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흐린 날씨는 흐린 날씨인 거예요. 인류가 멸망했더라도 멸종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시각에 특정한 장소에서의 먹구름이 지금 끼어있는 그 날씨는 변함이 없는 거죠. 뭐 이거 절대적이다 이 말이니까 어떤 사실이 그것과 일치했 그 절대적인 사실로 일치했기 때문에 이 판단이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이제 명칭을 얻는 거죠. 참된 판단, 진실, 진리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사실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라면 가치는 가치 판단을 내린 사람 주관에 의존하는 것이고 주관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관이 달라지면 상대적인 서로 다른 가치 판단들이 나온다. 가치 부여가 나온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원론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점이죠. 그러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 점에 대해서 예. 이런 예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가치 판단들이 아주 많다고 그랬습니다. 사실과 혼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령 이제 이런 일상적인 예들 또 뭐 TV를 보면서 뭐 어떤 드라마가 재밌다든지 혹은 또 누가 뭐 멋지다든지 예쁘다든지 노래 잘한다든지 이게 다 가치 판단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 가치 판단이 대립이 일어날 경우에 아 좋아요. 내가 옳다는 걸 상대방에 설득하려고 하는 시도는 괜찮다 이 말이죠. 근데 그래도 꼭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끝까지 가면 주관이 다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인가 그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마치 내가 진실의 수호자가 돼서 내가 진실을 지금 나는 알고 있는데 얘는 지금 뭔가 잘못해가지고 진리를 지금 거짓을 진리로 오해하고 있어서 눈을 교정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태도하면 이제 독단적인 태도가 됩니다. 예. 가치는 처음부터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말 들을 때는 여러분이 당연하지 하다가 또 돌아서면은 가치가 진짜 주관적인가?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